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1월 30일 일요일 12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찍 올라와서 난로도 끄고, 아이들 신문지도 걷어주고, 그리고 내려갔다가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집안일 좀 하고요. 이제서야 올라왔습니다. 이제서야 올라와가지고 저희 아이들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창쪽 아이들, 햇볕에 반짝이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핸드폰이 제가 얼비쳐가지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화면이 제대로 안 보여요. 제 얼굴, 저기. 제가 볼 때는 화면이 조금 너무 환해서 그런지 어때서 그런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 아이, 에케 마리아. 이렇게. 하엽도 좀 지고 있죠? 이 아이도 이렇게 잘 자리 잡아서 크고 있고요. 라지아가 좀 볼까요? 지난번에 여기 입장 3개가 이렇게 심하게 물들었던 라지아가 괜찮고요. 여기 밑에 쪽에 하엽이 지고 있는 상태고, 물듦이 너무 이뻐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 라지아가 너무 예쁘죠? 제가 라지아가도 예뻐한답니다. 그리고 자고 분리했던 블랙킹. 잘 있고요. 그리고 요거 아이들은 일본 신나이 입구지 아가들 잘 크고 있고, 어머나 찰스톤 좀 보세요. 찰스톤이고요. 레드 피아제고요. 지금 핸드폰 화면이 제 눈에 잘안 보여서 이렇게 그림자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블루 드래곤. 블루드래곤 너무 이쁘죠? 손톱 좀 보세요. 이야, 그리고 여기는 블랙퀸이고요. 이렇게 그림자를 없앴다가 다시 또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서 제가 화면을 보고 있답니다. 와, 아이들이 너무 예쁜데요. 햇빛이. 와, 이렇게 놔야 되겠네요. 제 그림자로 화면을 조금 보이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스파이시, 새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 아이는 SP. SP인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죠? 이름 없는 SP도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킹 두 아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어쩔 수가 없네요. 햇빛이 이렇게 비쳐야지 예쁘니까, 아이들이. 블랙킹 두 아이도 여기 잘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라 좀 보세요. 시에라. 자고 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어쩜 좋아. 그리고, 미국 마리아. 미국 마리아고요. 와, 여기 아메스트로 좀 보세요. 문을 제가 열어놓고 의자를 이렇게 받쳐놨거든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서 문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시끄러워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메스트로, 문스톤, 로또 자구들. 로또 자구 나와서 이렇게 크고 잘 크고 있습니다. 하엽도 좀 떼줘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한 번에 떼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텔라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위쪽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쁘고요, 스텔라. 한엽 디에고 먼지도 잘 있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햇빛에, 와,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죠? 이야. 너무 이뻐요, 너무. 저기, 한스 마리아도 너무 예쁘고요. 포스가. 이 아이도 그렇고, HY, 루비 파운더 HY예요. 아우, 여기저기 지금 하엽이 많이 있네요. 루네반스, 사라보니, 요 아이도 이름 없는 아이 지워졌어요, 이름표가. 피가르, 이렇게 옆으로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피가르. 그 다음에 홍상생술.
동상시설도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엘콘 철화. 엘콘 철화가 아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엘콘이에요. 엘콘 철화에서 이렇게 적심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아이고요. 물개인 지난번에 이쪽에 자고 나온 아이 보여드렸었죠. 여기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필라. 우와, 파이어필라 너무 예쁘죠? 우와, 그리고 제비. 이 아이가 제비예요, 제비. 제비도 너무 예쁘고요. 골든글로우. 저기 소울앤. 소울앤 좀 보세요. 와, 너무 예뻐요. 아유, 파스텔도. 파스텔 철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원노 철화는 많이 다져져가지고 무거워졌어요. 물도 이렇게 많이 들었고요. 로네발슨 철화는 아주 그냥 따글따글한 것 같고요. 요 아이 샤이닝 펄 철화 이 아이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하엽이 많이 졌네요. 브레이브 철화도 잘 있고. 요 앞에 일본 신나이에요. 와, 12시 반이 넘어가니까 햇빛이 조금 이제 저쪽으로 나가서 제 그림자가 생겨요. 또 화면은 또 너무 밝으니까 잡기가 힘드네요. 또이 화면이 잘 보이질 않으니까 카메라 잡기가 힘드네요. 이게 머큐리고요. 그리고 원종 에보니 핸드폰 때문에도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것도 원종 에보니고요. 원종 레드 길바. 우와, 너무 예쁘죠? 흑장미 좀 보세요. 저희 집 흑장미. 이게 저희 집 흑장미인데요. 흑장미 같지가 않죠? 여기도 일본 신나이 있고, 요 아이도 블루 서핑이라는 아이인데, 요것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탄. 라탄 물듬이 장난 아니죠? 너무 예쁩니다. 연꽃마리아도 보여드릴게요. 연꽃마리아. 너무 예뻐요. 아메스트로는 또 어떻구요? 화면이 보이나요? 제 눈엔 지금 안 보입니다. 카메라가 어딜 비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콜로라 타이스구요. 이쪽으로 와서 요거는 립스틱이에요. 립스틱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구요. 요거는 오렌지 에보니도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와. 핸드폰에 그림자가 가려졌어요. 아이들이 핸드폰에 그림자가. 아이들이 제대로 안 보이네요. 세상에나, 여기서 영상이 끊겼네요. 혼자 말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잘못 눌러져가지고. 영상이 끊겼습니다. 자, 비스트 자이언트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비스트 자이언트고요. 그리고 아라베스크 이도 여기 잘 자리 잡고 있고요. 몬타니아 좀 보세요. 몬타니아. 아, 너무 멋있죠? 손톱 끝이 완전히 깜둥이가 됐어요. 그리고 마가렛 마틴. 야, 너무도 아름답고 예쁘네요. 진짜 꽃보다 예쁜 다육이에요. 와, 마가렛 마틴이고요. 레드 마리아. 레드 마리아는 속 입장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레드 마리아고요. 그린 마리아. 그린 마리아는 또 얼마나 예쁘게요. 단수도 높고 이렇게 잘 성장해주고 있는 그린 마리아고요. 그리고 홍상생술 물듬 좀 보세요. 우와,
정말 멋지다. 마리아 플라밍고도 이제 조금 안으로 연꽃처럼 모여들고 있는 것 같죠. 입장들이 좀 퍼져 있다가 지금은 조금 오므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와. 그리고 이 아이 마리앙스예요. 마리앙스. 마리앙스 가까이 가볼까요?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스. 아도니스도 이렇게 예쁘고요. 그리고 탈론. 엄마 몸이 완전히 삐뚤어졌어요. 아가들이 여기저기 양쪽에서 품고 있어가지고 엄마 몸이 완전히 이렇게 되었답니다. 마리아.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양쪽으로 자고 때문에 엄마 몸이 좀 삐뚤어졌고요. 저기 엄마 분리해준, 아가들 분리해준 엄마 몸 블랙킹이죠? 너무 이쁘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분갈이 한지 일주일 됐어요.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머나 레드마리아, 레드마리아 속살이 너무 예뻤네요. 어머, 핑크. 이렇게 오늘 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연휴를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